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비 주식학원 금요일입니다. 2교시 수업으로 이어갈 거고요. 저는 김우현입니다. 어제부터 새롭게 함께하고 있는 수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주식 성공 오주성 수업인데요. 진짜 차트 분석 1타 강사 또 오은택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날인데 저희 수업은 한마디로 이런 수업입니다. 바닥에서 움직이는 바닥주인데요. 진짜 수급이 들어오는 바닥주를 특히 장기가 아니라 또 단기 수익 관점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떻게 발굴하는지 배워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도 멘토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가지고 나오셨으니까요. 선물까지 함께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하면서 단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접근해볼 만한 종목 오늘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성공 오주성 수업 시간이고요.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토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네. 학생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 오은택 멘토입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는데요. 지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저녁 10시. 몸도 피곤하실 거고 뭔가 심신이 조금 지치셨을 거예요. 이 시간 한 시간 정도 진행될 건데 제가 이 한 시간 아깝지 않게 우리 투자하시는데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는데 충분히 도움될 만한 기법. 오늘은 제가 어제 전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거 충분히 포커스 맞춰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저희가 첫 수업이었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수업이었는데 어제 첫 수업하고 나서 또 주변 분들의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일단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네. 네. 그냥 처음 치고는 잘했다. 이제 뭐 방송 경험이 적지만 처음 네. 치고는 잘했다라는 반응과 왜 이렇게 떠느냐.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들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네.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놀리는 분이 더 많으셨죠. 제 주변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또 조금 더 편안해지고 학생분들께 다가가는 오은택 멘토님의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은 강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선에 쏠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지금 하방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1월 효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외국인 효과라고도 이제 지난번에는 표현을 드렸지만 외국인 수급 지속되면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간단히 오늘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시황은 간단히 드리고 네. 실제 도움되는 기법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어제 이제 화면에서 수치만 업데이트 한 건데 일단 우리 증시가 견조한 이면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수급 지속되고 있는 부분.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거시적인 흐름을 빼먹을 수는 없겠죠. 쉽게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금리 상담 불확실성 축소돼가고 있는 부분. 보이시는 것처럼 보죠. 9.1%에서 6.5%까지 인플레이션 수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완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 정책 스탠스 완화가 되는 부분, 그로 인해서 금리 상단 불확실성 축소되는 부분이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경기 침체가 동반될 거다라고 이제 상저하고의 시선을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단어로 함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골디락스죠, 바로. 경기 침체 없는 인플레이션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부분.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조금 이제 염려됐던 게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9.10원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1229.40원 마감했는데 이게 외국인 지금까지 우리 증시를 떠받들어줬던 외국인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코스피 올해 들어서 무려 7.7조 원을 담았어요. 외국인. 이 부분도 한 이제 우리 증시를 볼 때 외국인, 뭐 기관, 개인 이렇게 세 수급으로 나누는데 한 수급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자꾸 커진다는 게 결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매도 포지션으로 전향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게 국내 하방 이슈 몇 가지 어제도 뽑아드렸지만 똑같아요. 물가가 아직 안 잡혔고 우리 이제 내수 소비 관련해서 그리고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개월 연속 5%대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뭐를 뜻하냐면 우리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실적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이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장사 이제 우리 국내 산업 자체 구조가 수출 주도형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 수치가 IMF 때보다 무려 두 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과 2월도 녹록지 않은 흐름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일평균 수출액만 보면 코스피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건설사 어닝 쇼크 이어지고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부분 부실 리스크 여전한 부분 이 부분 꼭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역시나 역실적 장세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둔화되는 실적이 추가적으로 1분기와 2분기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증시가 22년도에 부침을 겪었던 이유와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한 부분, 이자 비용 상승한 부분 대부분 이제 기업하는 환경이 어려워졌었고 이는 곧 1월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그렇고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점차 스며들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 이제 외국인 수급뿐만 아니라 이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중국의 강력한 리오프닝,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증시에 농기를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원자재나 소비재 등 가격 상승을 촉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우려되는 부분에서 볼 때 미국만 보면 소매 판매 부진 지속되는 것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가 10개월 연속 하락하는 부분 어제랑 똑같습니다. 거시적인 흐름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500포인트 라인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오늘 미국장 마감하는 거 봐야겠지만 2500 라인을 돌파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과연 다음 주에 돌파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저항 맞고 떨어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방으로 추세가 꺾이느냐 중요한 시점이라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 이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히려 저는 조금 이제 2500 라인을 맞고 조금 부침을 겪더라도 다소 횡보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오히려 제가 이제 들고 나온 기법이 있죠. 이 기법이 실제로 이때 코스닥 이제 차트인데 11월과 12월 다소 이제 상하방 제한적인 움직임 볼 때 더 이제 효과를 발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라가는 장에서는 대부분 수급이 분산되면서 여러 섹터 대부분의 개별 종목이 다 오르는데 상방이 제한되면서 오르는 것이죠. 뭐 하나 이렇게 특출나게 오른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뭐 다 오르는데 오히려 이렇게 상하방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는 주도 섹터도 더 확실히 보이고 주도하는 종목들도 확실히 보이는데 그런 뭔가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그런 기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하냐 마냐에 따라서 우리의 스탠스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주변에 어느 정도 악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또 시장을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은택 멘토님의 특별한 강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학생분들이 그 선물 어떤 거냐고 많이 여쭤보시네요. 그래서 선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은택 멘토님의 학생분들을 위한 선물이 공개가 됐는데요. 바로 이 진짜 수급이 숨어 있는 저평가된 종목을 3개를 직접 꼽아서 이거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은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입장 비밀번호 4019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종목 3개를 올려주시는데 진짜 수급이 숨어 있는 이 저평가된 종목 탑3를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수업 시간 중에만 입장을 하셔서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저희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이 종목 뽑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선물로 드리는 종목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제 아주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기법을 적용한 종목들이 대부분 유의미한 좋은 수익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기법의 적용 충분히 부합할 수 있고 아직 매수 타점은 잡히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제 하방 경직 잡아가고 있고 이미 수급 숨은 수급이 포착돼 있는 언제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를 포착을 했고 그 관련된 종목을 톡방에 들어오시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진짜 숨어있는 저평가된 종목 또 주신다고 하니까요. 탑3 종목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은택 멘토님의 특별한 강의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제 강의에 어느 정도 살을 붙일 거고 어제 강의가 조금 덜 이해되신 분들도 있다고 하셔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시중에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정말 많은 100여 가지 훨씬 더 넘는 기법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와닿는 기법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셔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은 이런 수익률, 화려한 수익률보다는 왜냐하면 고점 기준이라서 이만큼 남기지 못합니다. 화려한 수익률보다는 어떻게 이런 종목을 시세를 조금 잘 내는 종목을 선별하는지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이제 이 수익률보다 이제 망치 서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망치 서 있는 게 모두 이제 기법을 통해서 발굴될 종목인데 그리고 날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1월에 대부분 많죠. 아까 코스닥 차트의 상하방 제한적이었던 그 달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2월 망치 이게 다 기법을 적용해서 올린 그 종목에 대한 수익률인데 고점 기준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손실 종목도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 체크하시고 먼저 이제 제가 오늘은 어제는 이제 강의만 이제 띡 드렸었는데 오늘 좀 중요한 게 제가 왜 이거를 이런 기법을 들고 이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냐면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시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오늘 최근 기사 중 타이틀에 제가 조금 이제 와닿는 타이틀을 골랐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3명 중 1명이 금리 내리면 주식 투자를 확대할 의향을 보이셨다고 해요.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해에 정말 다소 부침이 있었던 시장을 마주하셨고 떠나셨던 분들이 이제 예적금으로 많이 가셨죠. 이분들이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내리면 다시 주식으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런 의견을 3명 중 1명이 보이셨는데 글쎄요. 과연 돌아오셨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경험칙으로 봤을 때 12월 그 1년을 마감하는 그때쯤 되면은 대부분 그런 통계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수익률,
누가 1등 했는지, 2등 했는지, 3등 했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1, 2등은 매번 바뀌어요. 외국인이 1등 할 때도 있고 기관이 1등 할 때도 있고 수익률. 근데 매번 3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기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최소한 우리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한테 비슷하게라도 가보자, 지지 말아보자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통해서 생각해낸, 고안해낸 기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구정 연휴에 본 기사는 이거예요. 증시 랠리 속 인버스 베팅 개인만 악소리. 왜냐하면 보이시는 것처럼 1월에 코스피와 코스닥 8%대 약 반등을 이뤄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률이 그냥 보합권 0.6%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물론 지금 작년에 소위 말해서 손실권에 있는 물린 종목들이 많으시고 유동 자금 시드가 이제 적어지셔서 뭔가 과감하게 뭐 매수를 하지 못하신 그런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다들 아시는 고퍼스라고 불리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그거 고퍼스라고 하는 게 더 이제 와닿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시중에 뭐 증권사든 어느 여러 가지 뭐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상조학으로 들으셔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코퍼스 자체가 지수 하방에 어느 정도 베팅을 하는 것이죠. 지금 손실률이 조금 커지셨을 거예요. 이거 1월 초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시장은 매번 관점은 바뀔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월 초부터 외국인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했던 외국인 수급은 지속됐고 그거를 이제 조금 관심 갖고 오늘도 사네? 어제도 샀는데 내일도 살까?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셨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측보다는 대응, 그때그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연도에 12월 이제 수익률 통계될 때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순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3등 하지 말고 1, 2등을 다툴 수 있는 수익률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법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투자하시는데 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살을 붙였어요.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기법을 시작할 텐데 제가 이제 어려운 기법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쭤봤죠. 시중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이 몇 개나 되시는지 괜히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제 기법은 정말 쉽습니다. 생각의 관점의 변화만 조금 있으면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이게 되고 실제로 기법을 적용해서 수익을 내면 뭔가 한 단계 레벨업 된 그 투자 실력 갖추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이제 아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제도 설명드렸으니까. 뭐냐면 차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 차트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뭐 100가지 관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일단은 차트 모양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트에 보이는 모습보다는 이 뉴스, 증권사 리포트 혹은 지인 정보를 통해서 매매를 가장 많이 하신다는 거죠. 뉴스 언론사 포털에 뜨는 뉴스를 어느 정도 여과하면서 이게 진실에 기반된 기사인지 기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기사인지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약간 조금 신뢰를 이제 크게 하시는 부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는 더더욱 그렇죠. 제가 이거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거 간단히 할게요. 승률 35%예요. 증권사에서 좋게 봤던 종목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했던 종목이 결국 보니까 월말에 결산을 해보니 오히려 지수에 투자한 것보다 더 안 좋은 수익률을, 이런 포트를 꾸려봤더니 이러한 수익률,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상위 20개 종목들을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월말 결산을 내봤더니 오히려 지수에 투자한 것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오더라. 이 부분. 그래서
뉴스도 이제 챙겨 보실 거고 증권사 리포트도 챙겨 보실 거고 뭐 지인 정보를 통해서도 이제 투자를 해 오셨다면 지금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우리한테 공평하게 다가올 수 있는 차트 안에 있는 수급, 숨은 수급을 찾는 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지표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지표 띄워놓으시고 뭐 구름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 기법은 그냥 캔들, 이평선, 거래량만 어느 정도 파악하실 줄 알면 충분히 실전 매매에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80 룰, 뭐냐면 이제 이건 경영학, 경제학 용어인데 상위 20%, 저희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상위 20%의 수급의 움직임을 포착하자라는 뜻인데 그냥 용어 자체로는 20%가, 상위 20%가 향후 80%의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는 뜻이고 주식에서도 상위 20%,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잘 포착하면 그 시세를 주도할 때 우리도 따라 올라타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법이고. 한 가지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 캔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빼먹은 부분이 뭐였냐면 실제 이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에 이 제가 매물대 차트를 일부러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이따가 이제 소개도 나오겠지만 실전 매매 종목으로 나오겠지만 MP라는 종목을 오전 오후 차트를 제가 톡방에서는 따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고 그걸 왜 구분해서 보여드렸냐면 오전에 없던 매물대가 이만큼 쌓이는 그러니까 이때 이 부분에 매물대가 크게 쌓이더라는 것이죠. 그 매물대는 결코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타는 이때 장대를 세웠을 때 따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시다. 이게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구분 지어서 이러지 말라고 추격 매수나 뭔가 내동 매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교육 드리는 관점에서 매번 이제 언급 드렸었는데 톡 방에서는 우리 기법을 적용할 때도 중요합니다.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 조금 줄이면서 눌림 연봉이죠. 그거보다 키가 좀 작아요. 합해진 게 이 역망치형 캔들 망치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여서 역망치 캔들이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캔들을 보는 관점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오히려 이게 기회비용 관점에서도 이 거래일을 한 거래일 만에 표현한 캔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 유의미한 상방 매물을 청소하는 과정, 상방 매물을 가볍게 하는 과정, 올릴 때 쉽게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전 작업을 통해 나타난 캔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역망치형 캔들을 잘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전 종목. 제가 이제 어제는 이제 예시에 없던 빈살만 이제 하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제 사진을 접하셔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무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죠. 어제랑 마찬가지예요. 이 날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 그리고 이제 이런 특징주라고 뜨면서 동화화성, 네옴시티 수소 사업 논의. 수소 연료전지 상용화 부각. 이게 11월 9일 날 뜬 기사예요. 그리고 마감하고 오늘의 급등주라고 이제 동화성이 제일 먼저 나왔죠. 11월 9일 날. 그러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당연히 이제 차트 보기도 전에 이제 11월 9일 날 장대가 서 있겠네라고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그렇죠. 이때죠. 이때. 11월 9일 날 장대가 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매물대 차트를 괜히 띄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장대가 서니까 이때 없던 매물대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이 매물대는 결코 외국인이 추격 매수한 것이냐? 아닙니다. 기관이 추격 매수한 것이냐? 아닙니다. 장대를 쏘고 이런 특징주가 기사화가 되면서 이때부터 시세가 이제 시작되는 줄 알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때 추격 매수를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이 종목을 미리 발굴을 해서 7,700원 이하로 진입을 할 수 있었냐면 너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에
시장 부침에 따라서 우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거래량 동반된 주요 평선에 역망치가 섰고 그 이후에도 재차 한번 서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아 뭐가 있나 보네라고 생각을 해서 7,700원 아래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이제 어제 이제 살을 조금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빈살만 방한 이슈가 거의 한 달 전부터 이 11월 9일 날 방한을 한다 이런 이슈가 계속 이제 언론사에 이제 이건 팩트잖아요. 팩트. 기자의 의도가 들어간 기사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는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한 달 전부터 빈살만 방한한다고 있었고 뭔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여러 섹터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남은 게 뭘까라고 이제 그런 고민은 있었죠. 당연히 이제 에너지, 당연히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 에너지원, 그렇게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부각이 됐고 아까 이제 타이틀을 미리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할 때 과연 그냥 전용기 타고 맨몸으로 오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을 해서 아 무슨 사업을 논의하고 어떤 것을 MOU를 맺고 미리 의견 조율을 할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내부진들 수행원들 뭐 그런 분들과 당연히 의견 조율을 할 것이고 뭐 문서화된 자료도 만들 것이고 당연히 그러한 발빠른 정보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는 당연히 11월 9일 날 표출이 되지만 그 스마트머니 우리보다 조금 정보력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이미 당연히 귀에 들어갈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무런 이슈가 없을 때 갑자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역망치 캔들이 서서 상방 매물을 어느 정도 청소한다. 이 상방 매물을 청소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화성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셨다고 한번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만약에 이때 들어가신 분이 계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손실권에 가 있겠죠. 손실권에 있을 때 갑자기 거래량이 동반된 이렇게 장대를 세우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간 이제 대부분 이제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손실권에 있던 종목이 어느 정도 시세를 보이면 손실률이 줄어드는 걸 보시고 약수익권에 가더라도 바로 이제 정리를 하시거나 조금 이제 수익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전에 아 내가 손실 줄인 게 어디야 하면서 팔고 나가신다는 거죠. 그게 그 이제 매물을 그런 매물들이 나가고 나면 위에 상방이 가벼워지고 충분히 이 스마트머니들이 그 이후에 시세를 낼 때 편하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주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남성이라는 종목도 남성이라는 종목을 이제 람보르기니 상장 관련해서 람보르기니 관련주가 남성인데 이 포르쉐가 미리 IPO 이제 상장을 했고 그 이후에 람보르기니가 상장을 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11월 8일 날 났는데 이것도 날짜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게 기사가 된 건 11월 8일이지만 당연히 이 람보르기니 CEO든 내부진이든 미리 회의를 거쳤을 것이고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11월 8일 날 기사가 된 것이고 과연 그러면 이때죠. 이때 11월 8일 날 기사가 되니까 관련주 남성이 시세를 내는데 왜 이런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동반됐고 이게 작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거래량이 크게 터져서 이게 작아 보이는 것이에요. 충분히 기존의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 이평선 위에 역망치가 섰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매수 기회 줬고 그 이후에 이런 기사가 되면서 시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발견한 건 뭐냐면 이런 뭔가 유의미한 수급 스마트머니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쉽게 추세가 죽지 않아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앞화면이 그 전에 단기적으로 이 거래일 만에 이거는 뭐 40% 정도
나온 종목인데 그 이후에 보시면 그 이후인데 오늘 직전 1월 말쯤까지도 시세가 죽는 것 같더니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이미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와서 이때 한 차례 수익 실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MP. MP는 이제 제가 어제 짚어드리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여러 가지 호재성 기사가 12월 24일이에요. 당연히 이제 언젠지 날짜가 표기가 안 되었지만 아시겠죠? 이때 당연히. 그런 기사가 뭔가 MP 주가에 어느 정도 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성 기사가 떴고 당연히 이제 이런 장대가 섰을 때 이 매물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매물대. 원래 오전에만 해도 이 매물대가 없었어요. 이 정도 없었는데 이 장대가 서니까 여기까지 솟구치는 거 보고 아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이때 또 올라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전에 충분히 힌트가 아무런 이슈가 없었던 메타버스 섹터의 그 MP라는 종목의 유의미한 거래량 이평선 위에 수렴한 이평선 수렴하는 구간의 영망치.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우리 앵커님께 마이크 잠시 넘기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은택 멘토님의 특별한 강의 들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주식 성공 5주성 수업이 이 수급이 진짜 숨어 있으면서 저평가된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멘토님의 기법을 배워보는 수업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섹터를 나눠서 이 기법을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종목들이 오랜 기간 이 하락을 하면서 우하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 기법의 두 번째 조건은 역대급 거래량이 한번 갑자기 터지는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게 진짜 수급이 숨어 있다, 유의미한 수급이 숨어 있다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해본다라는 게 이 멘토님의 기법인데요. 여기서 함께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이 영망치형 캔들이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나온 다음에 이 뉴스가 나오면 이 큰 상승이 나온다. 라는 게 이 기법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종목도 통해서 멘토님이 기법 설명해 주시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세 가지, 관심 종목을 직접 골라서 학생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중에서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진짜 수급을 찾고 이 멘토님이 직접 선택 한 종목 세 가지입니다. 저평가된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종목들인데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지 종목 탑3 3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019번 눌러야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금 또 저희가 뭐 많은 이 수익률을 봤던 종목들 확인을 하고 있고 직접 또 멘토님이 선정하신 종목, 관심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강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수급이 숨어 있는 게 조용하던 차트에 갑자기 거래량이랑 영망치형 캔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잔잔한 파도에 네. 뭔가 빼꼼 보이는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요. 그렇죠. 뭐 네. 고래가 물을 갑자기 숨을 쉬려고 물을 뿜듯이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차트를 이제 선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동화 화성을 오늘 첫 그 시트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기법과 어느 정도 이제 네옴 시티 관련해서 아까 그 사진도 띄워놓은 이유가 빈살만이 방한할 것이다라는 그런 모멘텀까지 더해질 수 있는 섹터를 더 이제 선별하다 보니까 기법의 모멘텀이 더해지니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걸 저는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이제 뉴스가 먼저인지 수급이 먼저인지 이게 중요해요. 뉴스를 통해서 종목이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요한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것인지 조금 그 우선순위, 선후관계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뭔가 급등하는 종목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아, 이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들고 계시니까 삼성 그리고 크게 뭐 급등할 일은 없는 시총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하게 됐을 때는 뭔가 모멘텀의 시작이라는 관점보다는 아 이미 우리를 매번 이기고 1, 2등을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등 스마트머니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관점을 좀 달리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예시 종목으로 넘어갈 건데 이 종목 제가 이거 이 날짜 11월 16일 날 기사된 거 언론사 오늘 세봤어요. 오기 전에 29개 무려 이 한 가지 기사를 가지고 뭐 호주 국영 유방암 검진 운영권 단독 수주했다는 기사를 무려 이 날짜에 29개가 떴더라고요. 보니까 11월 6일 기억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돼요. 너무 쉽죠? 거의 비슷한 패턴을 하고 있으니까 기법이 정말 제가 소개해드린 기법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투자 경력 적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런 종목 보이실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부침에 따라 우아향하는 모습 보이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커졌죠. 주요 유평선 수렴하는 구간에 양망치가 떴습니다. 이때 23,400원 아래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이거예요. 아무런 호재성 기사나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왜 들어왔을까? 이 몸통을 차지하는 수급은 무엇일까? 왜 숨어 있을까? 이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눌리는 기간 대부분 이런 이제 만약에 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이렇게 옆으로 개걸음하는 구간을 겪고 있다면 다소 지루하고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 한 차트예요 사실 이 이제 이걸 지우고 이 부분을 지우고 이 앞부분만 보면은 근데 결코 제 기법을 정의하다 보면 이런 차트와 이런 캔들과 이런 거래량이 터진 그 거래량을 터진 상황에서 그 이후에 행보를 한다. 저는 설레입니다. 왜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지? 왜 영치형 캔들이 섰지? 그것도 주요 이평선인 수렴하는 구간에서 뭔가 이슈가 나올 게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11월 16일 날 무려 29개 매체를 통해서 그런 하나의 기사가 됐고 제가 실제로 톡방에서도 얼마나 올리려고 이런 기사를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한두 개 매체가 29개 매체에서 띄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까지 2월 1일까지 고점 45,500원 기록하면서 가장 좋은 수익 기법을 통해서 가장 큰 수익을 냈는데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90% 다 못,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못 올립니다. 바닥에서 잡아서 뭐 꼭지에 못 팔아요. 근데 충분히 좋은 수익 실현할 기회가 큰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렇게 시장에 뭔가 매기가 돌지 않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었을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무런 이슈가 없던 종목에 거래량이 터지고 주요 이평선 수렴하는 구간에서 양망치형 캔들이 뜨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 종목에 두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눌리는 구간에 분할 매수를 해 놓으시면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더 높더라. 그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포스코 엠텍도 보시면 11월 28일 날 이런 리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해서 이 종목이 부각받고 있어요라는 기사가 세계동도 떴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서 뭐 그 업을 하는 포스코 엠텍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사겠죠. 그러면 11월 28일 이것도 날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날짜를 기억을 해놨는데 화면이 달라졌죠.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라고 화면을 바꿨는데 이때가 11월 14일. 이때가 기사가 된 11월 28일. 어떤 의미냐면 이미 그 탄산리튬 가격의 정점은 그 이전 한 보름 전쯤에 지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를 잡는 시점에 그런 탄산리튬 가격 3배 이상 상승해서 이 포스코 엠텍이 부각받고 있다는 기사가 떴어요. 과연
이 기사 때문에 오른 것인지 탄산유품 가격이 올라서 실제로 그 이슈로 인해서 오른 것인지 아니면 이 갑자기 없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 평선 수렴하는 구간에 양망치가 서서 이 수급 들어와 있는 수급들이 올린 것인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개인적으로 관점을 달리하면 안 보이던 차트도 보이고 만약에 이제 이런 흐름 작년에 부침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 포트에 수익권 종목보다 오히려 손실권 종목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수익률을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 기법이 또 추매 시점 잡을 때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갑자기 이제 아무런 모멘텀이 없고 뭔가 이제 지쳐가고 종목도 지치고 그걸 들고 있는 나도 지치고 해 가는 순간에 아무런 이제 기사가 되지도 않고 시장의 소외 주격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럴 때는 신규 매수를 이때 신규 매수 타점을 잡은 것처럼 이때 추가 매수 일정 비중을 들어가 보시면 홀로 매매하실 때 그냥 무의미한 수치 마이너스 50에 또 비중 들어가시고 하는 것보다 이 차트를 보고 이런 흐름이 보였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훨씬 더 수익 전환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 이거 기법은 신규 매수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지만 추가 매수할 때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 수익 전환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충분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아나운서님께 네. 마이크 돌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어은택 멘토님께 이 기법 자세하게 조금 더 파고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가 좀 오랜 기간 하락을 하고 수급이 많이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지 않은 종목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갑자기 또 장대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이 역망치형 캔들이 나와야지 이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기법에 적합한 종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관심 종목에 넣고 이 종목들을 접근을 해보면 될 텐데요. 이 종목들은 저희가 종목을 조금 바닥에서 저가에서 잡을 수도 있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추가 매수할 타이밍도 나오는 또 기법이니까요. 많이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멘토님이 바닥에서 올라오지만 진짜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3개 직접 꼽아서 학생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선물입니다. 모두 받아가시죠.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 비밀번호는 4019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 시간 중에서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은택 멘토님이 직접 선택한 종목입니다.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저평가된 종목 탑3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멘토님, 강의 계속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법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야겠죠. 그러려고 제가 온 것이니까요. 뭐냐면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차트가 비슷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차트가 지금 비슷하죠. 이게 이 유비케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저게 이제 거래량이 적어 보이시겠지만 이때 강한 시세를 내서 거래량이 커졌기 때문에 얘가 줄어든 거예요. 이 당시만 놓고 보면 얘는 우뚝 솟아 있었어요. 최소 20, 30배에 나오는 거래량이 동반된 양망치 주위 평선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아무런 미동도 없이 개걸음을 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전에 혹시나 이런 갑자기 거래량이 동반된 역망치형 캔들 주요 평선 수렴하는 구간에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스트레스 받고 안절부절하는 기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을까? 왜 그날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을 받았을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슷하죠? 이건 이 신종합개발이라는 종목은 평소 그 기법 종목보다 짧게 실현하고 나온 종목이고 그리고 넥스트칩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쉽게 추세가 이 기법으로 잡힌 종목은 MP도 그랬고 또 이 넥스트 칩도 마찬가지인데 최근까지도 금일이죠. 금일 고점 경신을 했어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더 나은 수익률을 만들어냈는데 말씀드린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종목을 포착을 했는지 포커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패턴이죠. 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우하향 추세를 잡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된 영망치 주위평선 수렴하는 구간에 영망치가 섰을 때 그 이후부터 너무 좋은 게 정직하게 바로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잡고 주위평선을 더 수렴하게 만든 뒤에 수렴 후 발산 그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뭐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나는 단기 수익 뭐 5거래일, 10거래일 보는 것도 충분히 좋다. 뭐 한 달도 괜찮다.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본업이 있으셔가지고 매번 대응하기 매일매일 장 그 PC를 통해서든 모바일을 통해서든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런 기간에 이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었는데요. 충분히 이때 이제 당연히 단기간에 이제 수익을 줬지만 여기까지 끌고 왔을 때는 더 좋은 수익이 있었다라는 거. 충분히 대응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빠른 매매 뭔가 그 빠른 대응이 필요하진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또 남기면서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는 거. 그리고 플레이 위드도 이거 어제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었고 전혀 다른 시총을 가진 종목들이었고 그냥 차트 모양만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제 진솔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적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기법을 적용할 때는. 왜냐하면 선입견이 생기고 뭔가 그 안에서 또 선별을 할까 봐 온전히 차트 모습만 보고 기법을 적용한 종목들이고 대형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최근까지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좋은 수익 줬고 그리고 최근에 이거 AI 빠지면 이제 서운하죠. 요즘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챗봇도 그렇고 AI 로봇, 뭐 AI 관련 종목 이렇게 좋은 이거 너무 쉬웠죠. 그 전에 이것도 모멘텀이랑 섞여 있어서 더 쉬웠어요. 이 종목은 모멘텀도 AI라는 모멘텀도 있었는데 이런 기법에도 걸렸기 때문에 단기에 이렇게 좋은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이건 기법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충분히 제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이 종목 이거 제가 이쯤에 23,000 가격도 기억납니다. 23,950원에 진입한 종목이에요. 이때가 무려 마이너스 35%까지 간 종목이었고 그 이후에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는데 실적만 보면 기존의 그 로봇 감속기 대장주보다 실적도 안 좋고 재무적으로 좋지 못한 종목이었어요.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머지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은태 멘토님과 함께한 오늘도 주식 성공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한 번 더 안내해드릴게요.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저평가된 종목을 멘토님이 직접 3개를 골라서 학생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지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019번 걸려있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주식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오주 성수업 시간 이어가 봤는데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드릴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